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쫙 다 해본 거예요. 제작진이 연락을 기다렸나 봐요. 그중에서 이제 연락이 닿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긴장되죠? 네. 일단 이름, 나이. 이름은 이고요. 나이는 18살이에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는 자퇴했어요. 대부분 자퇴하겠죠, 가출하면. 마무리를 못하죠. 그러면 씨는 왜 가출을 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보육원 안에서 이제 형들이 이제 괴롭히고 때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심해가지고 일단 나와서 그때 이제 일행을 만나가지고 전철 타고 도안항에다가 죽지 않으면은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자고 PC방이나 무인 가게에서 잘 때도 좋았어요 그냥. 어쩌라. 원래 있던 데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출하는 게 좋아. 그러면은 가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예요? 초반에는 그냥 아주 그냥 좋기만 했다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겨울에는 밖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좀 힘들었죠. 맞아. 그렇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힘들었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래요. 외로운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어디 하시면은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즘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헬퍼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죠. 헬퍼? 어? 그러면 헬퍼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일단 헬퍼라는 걸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헬퍼는 이제 가출을 했거나 뭐 좀 어려운 애들, 가출한 애들을 이제 재워주거나 밥을 먹여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헬퍼라 불러요. 가출한 애들은 헬프라 부르고. 가출한 애들은 헬프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헬퍼. 헬퍼고. 괜찮을까? 무섭진 않았어요? 그 도와준다는 그 사람이?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안 무서웠는데 이제 사기를 당하고 일을 겪으니까 그때부터 무서워졌어요. 사기를 사기도 당했어요. 제가 남자니까 좀 여자들처럼 그런 건 적은데 이제 막 저를 자기 집에 놔두고 이제 뭐 제 핸드폰이나 돈이나 그런 걸 뺏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감금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감금? 게이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게이도 있었어요? 네.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 못했네. 그치, 남자라고 성폭행에서 자유롭진 않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 여학생들만 성범죄에 노출된 게 아니네요. 이제 선입견이었네요. 와. 이제 그 집에서 계속 그 사람이 자기 게이다 하면서 막 제 몸을 만지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 걸 그런 경우도 있었고. 미치겠다. 어디로 불러요? 어디 부른 다음에 오잖아요.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경찰에 잡아가게 막 이제 젓가락 같은 거 이제 불에 데워가지고 이렇게 된 적도 있고 한 1kg짜리 아령 그런 걸 머리에 딱 떨고 떨어뜨리는 식으로 때린 적도 있었고 싫다 하니까 막 때리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러니까 가학 범죄자들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렇네요.